안녕하세요. 1번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오브젝트를 제작하겠는데요. 셔츠 모양을 먼저 제작하겠습니다. 안내선을 표시하고요.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도큐멘트 클릭해서 40에 64mm를 입력해서 직사각형을 그려 화면 중앙에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목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로 사각형의 상단 선분 중앙에 Alt를 누르고 클릭한 상태에서 대화 상자에서 19, 8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모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로 목 둘레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양쪽 어깨선을 만들기 위해서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합니다. 키보드의 아래쪽 화살표를 여러 번 눌러 어깨의 형태가 되게 수정을 해줍니다. 엘립스 툴로 타원을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선택된 타원의 조절점 밖을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회전해 줍니다. 좌우 대칭 형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로 세로 안내선에 클릭해서 축을 지정한 후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뒤집어 복사합니다. 모두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15%를 입력하고 하단의 모양을 확대합니다. 셔츠의 하단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고정점을 추가합니다. 아래로 이동한 후에 곡선의 핸들을 Convert Anchor Point 툴로 드래그할 때 Shift를 눌러 곡선의 형태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펜 툴을 이용해서 디바이드할 선을 그려줄 텐데요. 하단에 선만 있는 상태로 지정한 후에 그림과 같이 곡선에 패스를 그려줍니다. 디바이드를 할 것이므로 열린 패스를 그려야겠죠?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좌우에 Shift를 누르면서 수직선을 그리겠습니다. 이때도 동일한 거리에 생성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리플렉트를 사용해서 축을 지정한 후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뒤집어서 배치해도 되겠습니다. 두 개의 수직선을 선택합니다. 오브젝트의 블렌드에 메이크로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제어해서 생성하겠습니다.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옵션을 띄우고 스텝을 지정한 후에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6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의 블렌드에 익스팬드로 확장합니다.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하고요.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합니다. 상단 오브젝트는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고 하단은요. 색상을 바꿔줄 오브젝트를 동시에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하고요. 제시된 면 컬러를 지정해 줍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팔의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지정된 면 컬러를 지정하고, 렉탱글 툴로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13, 하이트는 57을 입력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대화 상자를 띄운 후에 순서대로 5, 13, 2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왼쪽과 절반이 겹치도록 배치합니다. 그리고 두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디바이드를 누른 후에 더블클릭해서 튀어나온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딜리트로 삭제해주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파일 형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회전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클릭해서 마이너스 25도를 입력하고 팔의 위치에 배치한 후에 뒤로 보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는 그룹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뒤로 보내기를 해도 바로 갑니다. 자, 그리고 좌우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리플렉트로 새로 안내선에 클릭하여 축을 바꾼 후에 Alt Shift를 누르면서 뒤집어 줍니다. 셔츠의 기본 형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중앙에 백조와 물결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고 35mm짜리 정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면 없음 테두리 C30에 스트로크의 두께는 EPT를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정원의 중심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30mm에 정원을 그려 배치하고 지정된 면 컬러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결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선을 그을 텐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랭스는 35. 수평선을 만들기 위해 앵글은 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구별되는 선 컬러를 넣어주겠습니다. 하단에 배치를 합니다. 이때 컨트롤을 누르면 바운딩 박스의 중앙이 표시되므로 중심을 설정할 때 편리하겠습니다. 자, 물결 모양으로 왜곡하기 위해서 이펙트의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에 지그재그를 클릭합니다. 순서대로 입력을 해보죠. 사이즈는 1을 입력하고요. 앱솔루트 체크된 상태로 세그먼트는 7로 하고요. 하단의 포인트는 스무스로 해서 곡선의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OK를 누르고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로 확장합니다. 선택 도구 Selection 툴일 때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아래로 반듯하게 이동하여 복사하겠습니다. 출력된 형태를 참조해서 이동을 해보죠. 안쪽에 원과 두 개의 물결 문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하고요. 더블클릭한 후에 하단에 물결 문양을 각각 선택하고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백조의 형태를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로 디폴트 컬러를 지정한 후에 여기에 그리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리고요. 나머지 형태는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합쳐줄 거심으로 충분히 겹치도록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날개 형태는 나중에 그려서 배치할 것이므로 무시하고 패스를 진행합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합칩니다. 테두리는 없음을 지정하겠습니다. 다시 날개 부위를 그리겠는데요. 펜툴을 사용해서 몸통 부분과 겹치도록 배치된 날개의 형태를 그림처럼 드래그해서 그리겠습니다. 닫힌 패스로 그렸습니다. 흰색을 지정하고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지정해서 0.3을 입력한 후에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고요. 배경에 있는 파랑과 동일한 색상을 넣어줍니다. 타원 형태로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눈과 얼굴 부분에 다양한 오브젝트를 그립니다. 타원형으로 눈을 그리고요. 검정을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볼이 위쪽에 오브젝트를 그리고 볼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도 타원 형태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색상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리의 형태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에 타원 형태와 겹치도록 배치해서 그 형태를 그려 완료를 합니다. 자, 물결 문양을요. 앞으로 가져오기를 할 텐데요. 언그룹을 지정하고요. 하단에 두 개의 물건 문양을 선택한 후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방울 모양을 그릴 텐데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이미 그려놓은 형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물방울 모양을 그린 후에 색상은 구별되는 컬러를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회전해서 복사를 해볼 텐데요. 축을 지정합니다. 스케일 툴을 선택하고 물방울 모양의 하단 고정점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면 이 지점을 축으로 해서 대화 상자가 뜹니다. 마이너스 55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주고
컨트롤 D를 눌러 반복하여 복사합니다. 자, 이제 두 개는요, 단계적으로 크기를 조절할 텐데요. 세 번째 물방울 모양이 선택되어 있을 때 스케일 툴로 왼쪽 고정점에 Alt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띄운 후 60%로 축소합니다. 중간에 물방울 형태도 선택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Alt 클릭해서 축을 지정한 후에 80%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제시된 색상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Alt를 누르면서 Selection 툴로 왼쪽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색깔을 각각 지정할 텐데요. 양옆은 흰색을 지정하면 되겠고요. 중앙에 칼라만 C30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중앙에 물방울 형태가 선택되어 있을 때 로테이트 툴로 안내선의 교차 지점을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 지점을 축으로 해서 회전할 텐데요. 회전은 160도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해주면 원하는 위치에 물방울 모양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된 오브젝트를 안내선 가리고 현재 창에 맞춰서 지정한 후에 최종적인 저장을 하십시오.